김지우 중등 예비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의 1번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Are his sons in their room? 애 뜻은 뭐고? 그의 아들인 son은 그들의 방에 있니? 오케이. 그의 아들들은 있냐? 그들의 방에. 오케이. 그래서 is를 are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아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they니까. Are they in their room? 하고 똑같은 걔들은 다시 말해 그의 아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방에 있냐?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해볼까? A의 4번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It is rainy. I need an umbrella. It is rainy. I need an umbrella. 뜻은 뭐고? 비가 온다. 나는 우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이런 it을 보고 뭐라고 따로 부르죠? 오케이. 자, 특징은? 1번하고 2번 중에서 뭐예요? 그거 X. 그거를 중학교 가면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오케이. 그래서 비니칭 주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무 뜻도 없다. 그냥 뭐 놓을 게 없으니까 짧고 아무 뜻 없는 거 넣었다. 그래서 it is rainy는 그것이 비 내린다가 아니고 그냥 비 온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니칭 주어는 이와 같이 뭐 표현, 날씨 표현, 그 다음에 몇 시다라고 얘기할 때 9시입니다. 할 때 뭐라 그러면 돼요? It is 9 o'clock. 됐습니까? 여름입니다. It is summer. 오케이.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It is dark. 이제 어두워졌어요. It is dark. It is dark.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내 생일, 할까? 그거 말고도 많은데 하여튼 이런 날씨나 시간, 계절, 뭐 밝고 어둡다 이런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it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의 1번 한번 해볼까? I like her dress and hairstyle. 무슨 소리고 해석하면? 나는 그녀의 드레스와 머리 스타일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요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 여기에 어떤 의미가 필요하니까? 그녀의니까 무슨 격이 필요했다? 소유격이 필요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까요? There is a cook in the kitchen. There is a cook in the kitchen. 무슨 소리고? 요리사가 주방 안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re are일 때도 있고 there is일 때도 있다 했죠. 여기에 there are가 아니고 there is인 이유는? 그렇죠. 만약에 얘가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 어쨌든 he든 she든 함께 사용하는 비동사는 is다. 그리고 얘도 아까 is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go there 할 때 there 하고 there 뒤에 비동사가 오는 경우하고 go there 할 때 there는 무슨 뜻이다? 거기에 there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때는 아무 뜻이 없고 그냥 뭐가 있다. There is면 한 개가 있다. There are면 여러 개가 있다. Is there면 한 개가 있니? Are there면 여러 개가 있니? 라고 묻는 말도 될 수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도 해보자. This is marked one is not mine. It is his. 오케이. 그래서 맞았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 스마트폰은 이 스마트폰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것은 그의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 his를 보고 뭐라 그래요? 소유격 대명사. 그렇죠. 뭐뭐의면 소유격인데 거기다 것까지 붙이면 소유격 대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C에 그녀는 놀이공원에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she in the amusement park? Is she in the amusement park? 그 다음에 오늘은 7월 8일이다. It is Friday. Today. 이런 뜻을 보고 be 인칭 주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그것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의자 아래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다. Okay.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같은 뜻이 My cap is red and her cap is blue는 일단 무슨 뜻이야? 나의 모자는 빨간색. 빨갛고 그리고 그녀의 모자는 파란색. 파란색이다 라는 똑같은 문장을 밑에 문장은 더 The red cap is hers. Okay,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고? 빨간색 모자는 내 것이고 그리고 파란색 모자는 그녀의 것이다. Okay, 그녀의 모자는 파랗다. 파란 모자는 그녀의 것이다. 결국 똑같은 얘기. 여기에 얘 공통적인데 둘 다 무슨 격이야? 소유격. 그 다음에 얘랑 얘 똑같은데 둘 다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말을 넣어주세요. 준비됐나요? 1번 They are They가 아닌 것 같은데요? There are two notebooks on the desk. 그는 무슨 뜻이고? 그는 아 이거야? 이거 무슨 뜻이고? 고개 공책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are ours. They are ours는 무슨 뜻이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그렇죠.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They는 There are two notebooks on the desk. They are ours. Two Notebooks 대신 왔죠. 책상 위에 공책 두 권이 있는데 그 두 권이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빈칸 해놓은 거는 한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여기에 얘는 이건 뭐 our 전부 다 we랑 관계된 건데 하나는 소유격, 하나는 이거는 목적격이라서 대도 안 하고요. 이렇게 소유격 대명사가 와줘야 되겠죠. 둘 다 맞는 건 5번이었고요. 오케이. 자, A의 1, 2, 3, 4, 5는 틀린 문장은 바르게 고쳐서 읽고 맞는 문장은 그대로 읽고 각 문장을 해석해 주세요. 2의 1번 Are your father a scientist? Your father a scientist? 뜻은 너의 아빠 과학자니? 라고 묻는 거고 is를 are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your 너의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죠? your father he 그럼 are he a scientist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Are he a scientist? He is 이거를 is를 are로 도대체 왜 고칩니까? 어? 너의 아빠 다시 말해 그는 과학자니 is he a scientist 하고 똑같은 규칙으로 문장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Your father나 he나 똑같이 비동사 뭐랑 쓰겠어? Is 응? 뭐를 is로 are로 고쳐야 뭐 you 있으면 뭐 다 are입니까? 어? Your father는 he인데 he is a scientist. Is he a scientist? 똑같은 규칙대로 is를 써야지 얘를 도대체 are로 고치는 이유가 하나라도 얘기해보세요.
여기에 your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 이 문장의 뜻은 너의 아빠는 과학자니? 라고 묻는 건데요. 어, 너의 아빠 안만 길어봤자 그는 과학자니? 라고 하는 거하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어, 아빠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한 명. 어? 그러면 그는 과학자니? 는 뭐야? Is he a scientist? 그러면 니네 아빠는 과학자니?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Is your father a scientist? Is your father a scientist? 도대체 어디가 틀렸냐고. 어디가. 어디가 틀렸냐고. 어? 맞는 문장이고요. 3, 2번. They are not at the bus stop. They are not at the bus stop. 틀린데 없다? 무슨 뜻? 그들은 정류, 버스 정류장에 있지 않다. 걔들은 없다. 버스 정류장에. 그 다음에 3번. I have two cats. He are cute. 틀린 곳이 없다? He is cute. He is cute.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 나는 두 마리의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그는 귀엽다. Two cats. 안만 길어봤자. They. 근데 문장이 이렇게 바르게 고치겠냐? He are cute. 방금 내가 two cats. 안만 길어봤자 했어. 한번 길어봤자 뭔데? They. 그러면? They are cute. 무슨? 어, he. 아, he 나오면 요 고치면 되는, 답이 되는 겁니까? 자, 고양이 두 마리 갖고 있다 그랬고요.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였는데 cute란 단어가 끝났어. 그럼 당연히 여기 붙은 말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 귀엽다. 고양이들이 두 마리가 다 귀엽다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무슨 he is cute야? 당연히 어떻게 붙여야 돼? They are cute. 중학교 말 준비가 안 됐죠, 에잉? 그쵸? 계속해서 4번. We have a car I like its color. 네, 그래서 뭔 소리고? 우리는 차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의 색깔이, 색깔을 좋아한다. 네, 그래서 it는 뭐 되시고 왔냐? 내가 it가 뭐 되시고 왔다고 분명 유튜브에 설명하던데요. 뭐 되시고 왔대요? 어... The car. 이게 무슨 뜻인데? 그 자동차들. 들입니까? 아. 자, 그 자동차 들 해줄게. 자. 그 자동차 들. 그 자동차의. 어?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cold outside so I'm home. It's cold outside so I'm home. 뜻은? 어, 밖은 춥다. 그래서 나는 집에 있다. 날씨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 자리에 this나 that 같은 건 절대 못 씁니다. 아무 뜻 없는 짧고 주어 할 수 있는 건 it 밖에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말 쭉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준비됐죠? 오케이. 3번에 1번부터. Are you a policeman? Are you a policeman? 애 뜻은? 아니, 너는 경찰관이니? 오케이. 계속해서. You are, we 맞고요. Are not in We are not in the airport now. 뜻은? 우리는 공항에 지금 있지 않다. 오케이. 우리 지금 공항에 없어요. 3번. There are big factories in this city. There are big factories in this city. 뜻은? 그들. 아, 데이입니까 이게? 아니요. 데이로 보이시죠. 아, 거기. 아, 이게 거기입니까? 공장에 큰, 아, 마을에 큰 공장이 있다.
오케이. 이 도시에는 in this에는 큰 공장들이 있다. 그래서 I like these books. They are interesting. 그 뜻은 나는 그 책들을 좋아한다. 그것들은 재미있다. 오케이. These books라고 읽고요. These는 this의 복수형입니다. 이, this, these는 이것들. 가까이 있는 책이 여러 권이라서 한 권이야, 여러 권이야? 여러 권. 그래서 this 뒤엔 단수명사가 와야 되고요. 그렇다면 this의 느낌을 주고 싶은데 여러 개가 오면 this를 these로 바꿉니다. these 뒤엔 복수명사 옵니다. 오케이,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These books, 이 책들은 재밌다. 계속해서 5번. Let's go to bed. It is already midnight. Let's go to bed. It is already midnight. 뜻은? 침대로 가자. 자러 가자. 침대로 자러 가자. 지금 새벽. 지금 새벽. 벌써 새벽이다. 자정이다. 새벽은 dawn. Midnight, 밤 12시. 얘 때문에 왔습니다. 얘 때문에 이 문장. Be eating 주어. 시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들의 반 친구야. He is their classmate. He is their classmate. 다음에 저 티셔츠는 그녀의 것이다. 저 티셔츠. That is t-shirts hers. That is t-shirt hers. 첨부는 이상한 문장이고요. 이 책 this book 저 책 that book 이 티셔츠 this t-shirt 저 티셔츠 that t-shirt 그러면 저 티셔츠는 그녀의 것이다 that t-shirt is hers 뭐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너의 부모님은 정원에 계시니? Are your parents in the garden? 우리는 우리 차는 지금 차고에 없어요. We are. Car is 아닌데. We are not. Car in the garden. We are not car. 그러면 we are not. Teachers는 무슨 뜻이야? 우리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아니다. 아니다. 그럼 we are not car는? 아, 우리는 차가 아니. 우리는 차가 아니네. 그렇죠. 우린 차가 아니야. 우린 차가 아니겠지 당연히 사람이겠지. 우리 our 소유격. Our town. Garage. 그럼. Our car. 한번 길어봤자. 우리들의 차는. 한번 길어봤자. 우리의 차. They. Our cars요? 아니야. 우리의 차. It. It are not도 있어 너? 아니요. 응? 내가 안만 길어봤자 왜 해라 뭐라고 하는데? 어? Our car 차 몇 대야? 한 대. 어? 남자 한 명이야? 아니요. 여자 한 명이야? 아니요.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뭔데?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it are not이겠냐? 아니요. It is not. 뭐 하냐? 응? 뭔 our car are not이야? Our car 우리 집에 차 여러 대야? 네, 우리 집 차 여러 대예요.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든지 our cars are not 하시든지. 어? our cars 안만 길어봤자 it our cars인데 they are not in the garage 맞고 근데 our car 한 대인가 봐 it 안만 길어봤자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주어를 짧게 바꿔서 뭐 동사가 어떤 형태로 와야 될지 생각하는 게 안만 길어봤답니다. 어? 무슨 our car are not이야? our car is not이지. 뭐 이런 것만 your 뭐 이런 거 들어가면 are 쓰고 있습니다. 내가 환장할 노릇이야. 응? your book are야 your book is야 your book is 왜 your book is인데? 책이 하나니까 it is니까 your books are야 your books is야 your books are 왜? 이만 길어봤자 they니까 여태 도대체 뭐 배우고 있는지 모릅니까? 아, 참 답답할 노릇이네. 오늘은 토요일이다. It is Saturday day. Saturday day. 비인칭 주어, 요일을 얘기하거나 시간을 얘기할 때 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이거 완성해보래요. It is basketball. 얘는 안 써? 아, 이 보니까 그의 농구공은 상자 안에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의 농구공은 상자 안에 있다. His basketball is in the box. 안만 길어봤자 it it is in the box. 계속해서 it is in the 해석해서요? 아니 이거 해석은 다 했잖아. 그 공은 아. 상자 안에 있다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거 2번 cushions 아 there are cushions on the sofa. 1, 2, 3, 4. 아, there are 4 cushions가 무슨 뜻이야? 4개의 쿠션. 아, 4개의 쿠션들이 있다. 소파 위에. 쿠션 네 개가 있다. 소파 위에. 좀 껄쩍지근한데. 아, 이 똥강아지 어떡할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통과. 다음번에 다시 돌아올 일이 있겠죠. 자, 다음 뭔지 보고요. 다음 단어 아니에요? 10이라서 볼까요? 단어랑 교재네요. 단어 하고 나서 단어를 열심히 해야지 시험을 칠 수 있는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